제가 쓰면서 든 생각은 모든 생물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눈쟁입니다. 눈쟁 유튜브를 과거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전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건조기, 로봇 청소기, 옷 처리해주는 기구들 뭐 등등 이런 제품들이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필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친구가 진짜 가전제품 중에서는 필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음식물 처리기. 제가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했던 게 자취 시작하고 나서 거의 5년 동안 음식물 처리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보관을 한다면 냄새, 벌레 등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모았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 봉투를 채우는 게 진짜 금방이에요. 그래서 배달 음식 막 시켜먹고 하면은 4-5일마다 한 번씩도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며칠 동안 보관을 했기 때문에 악취도 나기도 하고 좀 관리 잘못한 봉투 터져가지고 막 국물도 막 줄줄 새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구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 단점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친구들을 사용을 하면은 부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열 분쇄식이 있고 미생물 처리 방식이 있고 싱크대에서 그냥 분쇄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가열 분쇄 방식을 원래 쓰고 있었고 세 번째 거 있죠. 이 세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게 사용을 하려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가열 분쇄 방식하고 미생물 처리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쓰레기의 부피 자체를 줄이고 냄새를 없애줘가지고 쓰레기 버리려고 하는 주기 자체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보관을 했을 때 나는 냄새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버릴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했던 방식은 가열 분쇄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미생물 처리 방식을 솔직히 한번 써보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가열 분쇄 방식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생물 처리 방식에서의 그 장점 부분이 제가 쓰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은 윙클의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 방식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이 제품 실사를 거의 한 달 정도 사용을 해서 꽤나 오랜 기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품 구성부터 보시면은 디자인 부분은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음식물을 위쪽으로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2단 커버로 돼 있는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동으로 올라오는 커버를 이용을 해서 음식물을 투척을 할 수 있고 그거 말고 통짜로 아랫부분을 열어가지고 쌓인 흙들을 퍼서 버리거나 다른 처리를 하거나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생물 자체를 배양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는 형태고요. 처음 사용을 할 때는 그대로 넣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왜? 미생물 자체를 키워야 됩니다. 미생물을 넣고 물을 넣은 뒤에 몇 시간, 뭐 한 반나절 정도 기다린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 위주로 넣어야 됩니다. 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설명서에 자극적이지 않은 밥 같은 탄수화물 그런 거 위주로 최대한 공급을 해가지고 며칠 정도는 그렇게 배양을 시켜야 되고 배양이 적절하게 된다면 좀 덜 자극적인 거 위주로 최대한 넣으면서 점점 이제 좀 자극적인 것들을 넣어도 잘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키워지기 전부터 막 자극적인 거 막 집어넣으면은 당장에는 분해가 잘 될 수 있지만 이게 처리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는 배양을 잘 시키는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부터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 세척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열 분쇄형을 느끼면서 느낀 최악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통 안 청소를 생각보다 좀 자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관리를 잘 해줬다고 하면은 청소를 그렇게까지 자주는 안 해줘도 돼요. 막 1-2주에 한 번 정도 이 세척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에서 유지보수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그게 다 흙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청소를 크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얘 처리해줄 거는 음식물 자체를 이제 계속 넣으면은 결국엔 분해
분해가 돼서 흙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흙이 결국엔 양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쌓인 흙 자체를 너무 이제 기존치를 많이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퍼가지고 버리면 됩니다. 유지비가 적습니다. 물론 가열분쇄형도 제가 쓰면서 유지비가 크게 든 적은 없긴 합니다. 통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통 교체한 적 한 번 있었고, 지금 모터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거 수리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얘도 필터만 교체를 하면 되긴 해요. 오래 사용했을 때 다른 부속들을 더 교체할지 말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써봐서 그까지는. 구성품 자체가 그렇게 막 힘이 많이 받는 그런 부속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크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미생물 자체는 교체를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해봤자 뭐 1, 2년 정도 쓰면 한번 해주지 않을까. 근데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생물 자체가 솔직히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가열분쇄형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하루에 밥을 먹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열분쇄형은 한 번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처음 밥 먹고 다음 밥 먹는 시간 전까지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다음 밥 먹고 남은 그 친구를 넣어서 돌려야 되는데,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처리 넣고 다시 돌리려고 하면 이게 일시정지됐다가 그 중간부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가열분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 게 좀 불편한데 이 친구는 넣으면 돼요. 그냥 음식물 넣을 거 생기면 열어가지고 넣고, 다음 밥 먹고 열어서 그냥 넣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미생물이 지속적으로 분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위장을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 음식이 들어온다고 이전에 먹었던 음식을 다시 역으로 꺼내가지고 처음 위부터 프로세스를 새로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 친구들은 내려가고 이 친구들 처리하고, 약간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저소음인데, 이 제품 자체가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열분쇄형 방식은 가열을 하는 동안에는 팬 소리가 들립니다. 분쇄할 때도 이게 막 나중에 뿌드득 뿌드득 그런 소리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 자체가 꽤나 있는 편인데, 이게 아까 두 번째 말했던 이 친구의 장점에 대비되는 단점, 계속 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도는 동안에 이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음 자체도 저소음이고 막 분쇄하면서 막 뿌드득 뿌드득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음 자체가 적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안 써도 됩니다. 이 친구는 가열 분쇄형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가열을 한 다음에 분쇄만 시켜서 버리는 거라서 이게 나중에 흙 같은 형태로 나오기는 하는데 염분이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고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이 친구는 미생물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비료로 사용해도 되는 그 정도 퀄리티로 나옵니다. 실제로 비료로 써도 된다고 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사고 그냥 일반 쓰레기에다가 그냥 흙 퍼담아가지고 그냥 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가 장점이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알려드리면 용량 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용량 자체는 부족한 편이에요. 근데 이건 스펙상입니다. 용량 자체가 제가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서 반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가열 분쇄형 방식은 어차피 한 통에 다 때려 박아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쇄시키고 조금 처리가 되면 다음 점심 거 들어오고 조금 처리하면 저녁 거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그 통이 큰 거에 장점을 엄청나게 살릴 수 없어요. 계속 쌓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 미생물 처리 제품도 용량 자체는 반 정도 수준이에요. 미생물이 처리할 수 있는 뭐 권장이 막 1kg 막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이 미생물 친구가 처리를 못한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제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에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사용하는데 미생물이 처리 못해서 막 처리 안 돼, 막 찌꺼기가 막 엄청 남는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거는 크게 없긴 했습니다. 스펙상은 그렇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큰 문제는 없었다. 두 번째, 바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생물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르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먹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그냥 다 때려 박아가지고 바로 분해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음식물이 다 처리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열 분쇄형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뭐 뼈라든지 뭐 몇 개 있는데, 근데 이거는 가열 분쇄형하고 거의 비슷한, 거기도 넣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부분이 그 좀 자극적인 장 종류 있죠. 그런
것도 막 하지 말라는 게 설명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니라고 해요. 처리 잘 한대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솔직히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때려박아도 다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리하다가 냄새가 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흙이 다 된 것 같은데도 약간 냄새가 좀 난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탈취 기능이 있습니다. 탈취 기능을 한번 살포시켜주고 조금 기다리고 나중에 가보면 냄새가 흙냄새 같은 것밖에 안 납니다. 솔직히 아쉽다고 하는 부분들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큰 그런 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꼭 써야 되나? 라고 물어보시면 전 진짜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조기 다음 이제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율 분쇄식이랑 미생물 처리 방식 다 써봤으니까 둘 중에 뭘 더 추천하느냐고 물어보면 미생물 처리 방식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미생물 키우고 막 이런 게 조금 많이 어려울 줄 알았어요. 실제 써보면 별로 크게 느껴지는 단점들이 아닙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70만원 정도 하는 가격이라서 처음 선뜻 구매하기에 망설여질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더 용량 큰 걸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면서 든 생각은 모든 생물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제가 100번 말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가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자주 촬영해야겠는데요? 방 오랜만에 오니까 확실하게 이건 꾸며진 데서 촬영을 하니까 뭔가 이 느낌이 프로페셔널한 느낌. 기가 막히네. 이거 언제 근데 이거 진짜. 벽지도 좀 어떻게 해야겠다.